여러분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한국어의 한국어 지킴이 가혜란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입는 교복입니다. 한국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교복을 입는데요. 참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죠? 이렇게 교복을 입으니까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국의 학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보실까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 다닙니다. 학교 2013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은 10대들의 성장 드라마입니다. 선생님. 그렇지. 학생들의 우정과 스승과 제자 사이의 사랑, 학교의 현실적 문제들을 솔직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내 많은 호평을 받았죠. 또 최다니엘과 장나라 등 교사역의 중견 연기자와 이종석, 박세영, 김우빈 등 학생 역을 맡은 젊은 연기자들의 연기 호흡이 눈길을 끈 명품 드라마입니다. 내 빽빽이 네가 다 해라. 학교 2013이라는 제목대로 2013년 현재 대한민국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어떤 말이 오가고 있을까요? 입시 학원계 최고의 인기 강사 강세찬은 빚 때문에 한 고등학교의 교사로 부임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교사가 돼야 하는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공부는 잘합니까? 네? 몇 등이나 합니까? 저 학생 아닌데요. 학부모님들의 특별한 자녀분들이 이 학교에 입학할 때쯤 우리 승리곳 서울 석차 80위권 내로 진입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강남 최고의 스타 강사 강세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아, 쌤, 저 진짜 보이스 피싱 당했다. 하지만 각기 다른 문제를 가진 학생들과 부딪히면서 학생들을 이해하게 되고. 뭐냐? 부탁이 있는데요, 선생님. 저 아는 척하지 말아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저 모르시는 거예요. 어이, 송하경. 누가 그렇게 가르치디? 그냥 선생님은 저한테 공부만 가르쳐주시면 돼요. 학창시절 자신의 담임이었던 조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뭐 학원 강사도 선생인데요, 뭐. 선생은 지혜자가 있어야 선생이지. 아, 학원에도 학생 많아요. 아, 좀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서도 아마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학생보다 제가 가르친 학생이 더 많을걸요. 자, 그럼 오늘 배울 한국어 자세히 알아볼까요? 학교가 교육을 받는 장소라는 건 다 아시죠? 매일 아침 학교에 가는 것을 한국어로는 학교에 다녀요 라고 말합니다. 중학교에 다녀요, 고등학교에 다녀요, 대학교에 다녀요, 이렇게요. 그럼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학교 2013에 많이 나오죠? 바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학문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문을 알려주는 행동을 가르쳐요 라고 합니다. 연결해보면 선생님은 가르쳐요 라고 말하는 거죠.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등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목을 가르쳐요 앞에 넣어서 박 선생님은 국어를 가르쳐요. 강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쳐요. 김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다녀요.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쳐요. 이 문장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화면을 볼까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디? 그냥 선생님은 저한테 공부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아마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학생보다 제가 가르친 학생이 더 많을걸요. 학교에 꼭 있어야 하는 또 한 사람.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합니다. 학생이 가르침을 받는 것은 배워요인데요. 연결하면
학생은 배워요 라고 말합니다. 이 배워요 앞에도 여러 과목을 넣을 수 있는데요. 학생은 한국어를 배워요. 학생은 수학을 배워요. 학생은 영어를 배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배우는 것을 명사로 공부라고 하는데요. 배워요 대신에 공부해요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과목을 넣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수학을 공부해요, 영어를 공부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고 한국어를 공부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여러분도 오늘 학교에 대해 배운 것 열심히 공부하세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디? 그냥 선생님은 저한테 공부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아마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학생보다 제가 가르친 학생이 더 많을걸요? 선생님, 선생님, 가르쳐요, 가르쳐요, 학생, 학생, 배워요, 배워요. 한국의 교육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국의 어린이는 8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해 초등학교에서 6년, 중학교에서 3년, 고등학교에서 3년간 기초교육을 받습니다. 고3이 되면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치러야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데요. 한국의 교육열과 대학 진학률은 세계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높습니다. 매년 가을 치러지는 수능시험은 수험생들의 긴장감과 어머니들의 기원이 교차하는 국가적인 행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의 꿈과 고민이 담긴 드라마 학교 2013의 여주인공 박세영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한국어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학교 2013의 송하경 역할을 맡았던 박세영이라고 합니다. 요즘 실제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학생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자 했던 것 같고요. 요즘 실제 고등학교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 실제로 공부는 몇 회 잘하셨어요? 글쎄요. 송하경보다 못했겠죠? 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학교에는 선생님과 학생이 있고 그리고 반에는 회장과 부회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실 때요. 그럼 여러분도 두근두근 한국어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저도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 앞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볼 수 있었던 학교 2013.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학교에 가는 것을 학교에 다녀요 라고 말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은 한국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학생은 한국어를 배워요. 또 이것을 학생은 한국어를 공부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도 학생처럼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선생님은 한국어를 가르쳐요. 학생은 한국어를 배워요. 저는 학교에 다녀요. 선생님은 한국말을 가르쳐요. 다녀요? 그 발음이 어려워요. 저는 대학교에 다녀요. 선생님은 한국어를 가르쳐요. 발음이 좀 어려워요. 한국어 소리가 영어 소리가 달라요.